젊은 네. 우리 여성으로부터는 어떤 경험이 있는지. 정말 제가 이렇게 평생 살면서 제 마음에 들고 제 스타일이다 하는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. 네. 근데 정말 딱 내 스타일이다 싶은 남자가 있었고 그 오빠도 나한테 관심이 있었고 그 오빠는 네.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게 아니고요. 상태. 아니 없는 상태로 만났죠. 처음에. 처음에 없는 상태로 네. 만났어요. 5대 5 남녀 미팅 자리였고 아. 그 오빠가 먼저 나한테 호감을 보이면서 내 옆에 있어라 하면서 같이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저한테 슬쩍 얘기하는 거예요. 창미야 너는 이 중에 누가 마음에 들어? 그래서 저 사람이랑 저 사람 둘 중에 마음에 드는데 확실히 마음은 모르겠어. 아직 못 정했어 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계속 대시를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 친구가 완전 여우인 거예요. 진짜 여우거든요. 그래서 술이 원래 엄청 강한 친구인데 술이 취한 척 해가지고 쇼를 하더니 이 오빠한테 네? 살짝 오빠 나 되게 많이 취했는데 대리 불러서 못 갈 것 같아. 나 내 대리 좀 불러줘 이렇게 데리고 나갔대요. 그 찍은 그, 오빠한테? 네. 그리고 나서는 그 오빠랑 같이 가고 있는 그 차에서 스킨십을 하고 키스를 하고 애무까지 아주 깊은 그것까지 다 간 거예요. 그리고 원나잇으로 아니 그거 네, 원나잇. 네, 네 대리기사 아저씨 앞에 있는데도 거기서 정말? 스킨십을 하고 아니, 그다음 아저씨 가고 나니까 그걸 네. 대리기사가 얘기해줬어요? 아니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요. 네. 나중에 이제 그 얘랑 이제 그 오빠랑 사귀었었다는 얘기는 친구한테 들었었고 나중에 들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 어쩔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네네. 그 오빠랑은 그냥 저스트 오빠로만 지냈었는데 나중에 그 오빠가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됐어. 나한테 그렇게 했었다. 차 안에서 이제 그렇게 스킨십이 그, 이루어지고 그 여자애가 먼저 이렇게 막 더듬고 오빠를 먼저 막 들이밀고 그날로 원나잇을 했는데 원나잇을 한 거예요? 네. 차를 산 거예요? 차에서 어디로 네? 차에서 대리기사 보내고 내리장 맞아 네, 보내고 차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딱 그 오빠 말로는 딱 끝나고 나니까 분명히 막 만취가 돼갖고 취해갖고 인사불성인 것처럼 해서 오빠가 데려다줘라고 했는데 딱 카섹스 끝나고 나니까 집에 걸어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카섹스까지 갔던 거라 이거 카섹스까지 얘긴데 완전 또박또박또박또박 그냥 일자로 잘 가더래요 집에 그 여자분이 그 여자가 하면서 깼나 보다